뭐? 너 어디 갔다 왔냐고? 싸움. 뭐 싸워? 싸우나요? 싸우나요? 형으로서 동현한테 야 형이 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. 바로 들어가기엔 뭔가 좀 이상하나 싶어. 너무 크게 질러고 이제 나오고. 네, 너무 크게 질러서 네. 싸우나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싸움. 어디 갔다 왔냐고? 저 싸움. 똑바로 얘기해봐! 싸우나요. 싸우나? 아니, 근데 예전에도 네. 저희가 한 데뷔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었어요. 네. 그래서 좀 드라이브 좀 가자. 그래서 특이형 차를 타고 그 압구정 시내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. 예. 근데 거기에 골목길이었었는데 남자분 치객 한 4분 정도랑 여성분들 3분에서 한 7분 정도 앞에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뒤에서 가고 있는데 자꾸 안 비키니까 특이형이 살짝 이제 클렉션을 눌렀죠. 예.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을 하더니 특이형 차를 바로 빵 차는 거예요. 어머. 전 굉장히 놀라서 어? 그랬는데 갑자기 특이형이 나 나가면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. 분노했어. 그리고 특이형이 내렸어요. 근데 거기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특이형이 내리니까 어? 연예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. 어. 그럼 갑자기 특이형이 딱 내리자마자 어? 연예인이다 하니까 아, 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다시 차를 탔어요. 그래서 그 차를 타서 형 다 죽었다며 그러니까 야, 저 여자분들이 나 못 알아서 다 죽었어 진짜. 최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네. 이특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뭐처럼 이야기되는 이상 뭐 이특 형이요. 예. 힘 빠지는 얘기를 정말 잘해요. 힘이 빠지는 얘기. 힘이 빠지는 얘기. 예를 들어서 예. 멤버들 의시하셔 잘하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해봤자 뭐해 뭐 이러면서. 이런 한마디가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. 믿는데 평소에 두들대는 게 있다고요? 박두덜. 연습하다가 이제 가장 연장자잖아요. 예. 그런 핑계로 예전 같으면은 중간중간 좀 쉬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아예 병원에 갔다 와요. 말 없이. 그냥 눈길 맞고 오겠다고. 그러면서 절대 이 그 링거 맞았던 그 소가 그 테이프 있잖아요. 예. 산도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떼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춤추다가 분명히 이거 분명히 다 지혈이 되고 이제 괜찮은데. 계속 막 이러고 막. 엄살이 조금 심한 편인가, 이득 씨가? 박엄살. 박엄살. 이태 씨가 이태 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친구분이시고 네. 사실 처음에 제가 강심장 나왔을 때 어떤 팀의 위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. 많은 분들이 또 아 우리 슈퍼주니어는 팀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김희철 슈퍼주니어 탈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제가 한 번도 멤버들한테 뭐 고맙다거나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거든요. 사실 팀 위기 이런 얘기는 예민한 얘기라서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괜찮겠지? 그래서 은혁 씨랑도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형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이도 그래 네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 고맙다 이처럼 이렇게 해주겠다고 다 했어요. 예. 그래서 그날 제가 나와서 아 되게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애들이 너무 고맙고 이특이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야 특아 네가 고맙다고 해야 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울잖아.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러고 있다 계속 쳐다봤어요. 근데 뒤에 갑자기 눈물 딱 멈추더니 진짜 후배한테도 아이고 반가워요. 아니에요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이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. 우리. 아니 그 이야기를 할 걸 이들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? 저 친구 천재예요 천재. 여러분 지금 다 속고 계신 거 여기서 호동이 형한테 당할 인물이 아니에요 저 친구는. 아니 근데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야. 이특 씨는 사기치는 사람이 예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기꾼이